급하다 급해. 둥둥 열기구 타고 뚜벅뚜벅 걷고 걸어 세계를 여행할 거야. 어? 배가 살살 아프네. 이것저것 너무 많이 먹었나 봐. 어떡하지? 아, 어떡해. 화장실은 어디 있는 거야? 어쩌지? 급하다 급해. 여기는 티베트 화장실. 화장실에 칸막이도 없고 바닥에 구멍만 뚫려 있네. 똥을 누려고 쪼그려 앉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빤히 쳐다보잖아. 아무리 급해도 여기서는 안 되겠어. 안녕. 안녕. 티베트는 물이 부족해. 티베트는 중국 남서쪽 끝에 있는 넓은 벌판이에요.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높은 곳이에요. 비가 많이 오지 않아 물이 귀해요. 그래서 화장실에서도 물을 잘 쓸 수 없어요. 야크똥은 소중해. 티베트 사람들은 오랜 옛날부터 야크와 함께 생활해왔어요. 소를 닮은 야크에 무거운 짐을 실어 옮기기도 했고, 야크로부터 치즈와 버터, 고기도 얻었어요. 잘 말린 야크똥은 길고 추운 티베트의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땔감으로 쓰이기도 했어요. 티베트에서는 담벼락에 야크똥을 붙여 말리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어요. 티베트 화장실에는 문이 없어. 티베트 사람들은 화장실을 여럿이 함께 쓰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티베트 화장실에는 칸막이도 없고 문도 없어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면서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지요. 하지만 티베트에서도 이런 화장실은 이제 시골에서나 볼 수 있어요. 급하다 급해. 문은 있는데 발이 다 보이네. 미국 화장실은 문 아래 틈이 넓어서 사람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 모두 볼일을 보고 있는데 빨리 나오라고 똑똑 두드릴 수도 없잖아. 아이고, 이러다 똥 나오겠다. 미국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켜. 옛날 미국 서부에는 원주민인 인디언들을 몰아낸 뒤 주인이 정해지지 않은 넓고 넓은 들판이 있었어요. 나라에서는 이곳에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들에게 땅을 무료로 나누어 주었어요. 그때는 나라의 힘이 약해서 거친 땅을 일궈 부자가 된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틈이 넓은 화장실은 마음이 편해. 미국의 공중 화장실은 칸막이의 높이는 낮고 문 아래 틈은 넓어요. 문 아래 틈으로 보이는 두 발만 보아도 화장실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서 문을 두드려보지 않아도 돼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없으니 안에 있는 사람도 마음 편히 볼일을 볼 수 있지요. 공중 화장실이 아주 튼튼해. 자기 것을 스스로 지키며 살아온 미국 사람들은 안전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공중 화장실도 튼튼하게 만들죠. 철제 칸막이를 세워 지은 공중 화장실은
토네이도나 허리케인 같은 폭풍 속에서도 끄떡없죠. 급하다 급해. 어휴, 인도의 화장실에는 문이 제대로 달려있네. 마음 놓고 앉아 똥을 누렸는데 휴지가 없잖아. 엉거주춤 옷을 올리고 밖으로 나왔어. 얘야, 무엇을 찾니?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요. 인도에서는 휴지 대신 손으로 닦지. 똥을 손으로 닦는다고? 인도에서도 안 되겠어. 손으로? 왼손과 오른손은 달라. 인도 사람들은 대부분 힌두교를 믿지만 이슬람 제국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슬람교를 믿는 다른 나라들과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인도 등 이슬람 문화가 있는 곳에서는 오른손과 왼손을 엄격히 구별하지요. 오른손은 깨끗한 손으로 여겨 밥을 먹을 때 사용하고, 왼손은 더러운 손으로 여겨 화장실에서 이를 볼 때 주로 사용하지요. 갠지스강은 인도의 어머니. 갠지스강은 인도 북부를 흐르는 큰 강이에요.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갠지스강을 성스러운 강으로 여겨서 갠지스강에 몸을 씻으면 죄가 씻긴다고 믿지요. 그리고 사람이 죽은 뒤에 갠지스 강물에 뼈가루를 흘려보내기도 해요. 그리고 이곳에서 사람과 동물들은 똥과 오줌을 누기도 해요. 인도 화장실에는 휴지가 없어. 인도의 화장실에는 휴지가 없고 대신 손을 닦을 물이 있어요. 똥을 누고 뒤를 닦을 때 왼손을 쓰지요. 하지만 왼손도 더럽지 않아요. 볼일을 보고 물로 깨끗이 닦거든요. 그리고 가난한 집이나 특히 불가촉 천민들이 사는 집에는 화장실이 없어서 길가나 들판에서 똥을 누기도 해요. 급하다 급해. 캐나다 화장실에는 문도 있고 휴지도 있어. 그런데 화장실 바닥에 카펫이 깔려있네? 화장실에 맨발로 들어가야 하나? 볼일이 보다가 카펫에 튀면 어쩌지? 안 되겠다! 다른 화장실로 갈래! 급한데... 캐나다에는 나무가 많아. 캐나다의 넓디 넓은 땅에는 울창한 나무가 가득해요. 특히 사탕 단풍나무는 캐나다의 자랑이지요. 사탕 단풍나무에서 나오는 끈적끈적하고 달콤한 나무찐을 졸이면 팬케이크나 와플에 발라먹는 달콤한 메이플 시럽이 되거든요. 캐나다 화장실에는 카펫이 깔려있어. 나무가 많은 캐나다에서는 집을 지을 때도 주로 나무로 지어서 화장실에 카펫이 깔려있는 경우가 많아요. 나무가 물에 젖으면 썩기 때문에 나무 바닥이 젖지 않게 바닥에 카펫을 깔아두는 거지요. 뚝뚝뚝! 노크하지 마세요. 캐나다에서는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문을 조금씩 열어두어요. 화장실 문이 꽉 닫혀있으면 안에 사람이 있다는 뜻이니까 굳이 노크할 필요가 없어요. 급하다! 정말 급해! 몽골은 땅이 넓으니까 화장실도 넓겠지?
그런데 가도 가도 초원뿐이네. 아저씨! 화장실은 어디 있어요? 몽골에는 화장실이 없단다. 화장실이 없다고? 어떡해! 더 이상은 못 참아! 몽골 초원에는 똥이 굴러다녀. 몽골에는 사막과 초원이 많고 초원에는 말, 양, 낙타 등이 살아요. 말, 양, 낙타 같은 풀을 많이 먹는 동물들은 똥도 많이 싸 똥이 굴러다니지요. 초원의 똥은 썩어 거름이 되고 땅을 기름지게 해 풀이 잘 자랄 수 있어요. 몽골에는 화장실이 따로 없어. 옛날부터 가축을 기르며 살았던 몽골 사람들은 물과 풀을 따라 사는 곳을 옮겨 다녔어요. 그래서 쉽게 옮길 수 있는 게르라는 천막집을 지어 살았지요. 게르 안에 화장실을 따로 만들지 않고 넓은 초원에서 볼일을 보았어요. 소중한 소똥, 말똥. 몽골도 티베트처럼 높은 곳에 있어 하늘과 가까워요. 몽골 사람들은 소똥과 말똥을 잘 말려두었다가 연료로 썼어요. 어쩔 수 없어. 똥이 나올 것 같단 말이야. 아무도 안 보겠지? 두리번 두리번 살펴보고. 아휴, 시원하다. 시원해. 역시 화장실도 우리나라가 최고야.